보신 것처럼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강제징용소송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국내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또 잇따라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윤수영 기자입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일본 전범기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15건. 2012년 10월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는데 쟁점이 비슷해 승소 전망이 밝아진 셈입니다. 또 이번 확정 판결로 강제징용 피해자 23만여 명이 잇따라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결은 기업의 법적 책임을 확인했다라는 면에서 저는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배상 판결에 따라 대상 기업인 신일철주금이 국내 포스코 제철소에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가량의 지분을 상대로 압류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 피해자분들이 사법적인 절차에 하겠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 다른 절차를 기다려보시겠다 하시면 기다려보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사망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가족도 피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와 소송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여 대규모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